저 글로브 안 쪼았어야 되는데. 5할 2푼 4할입니다. 거기에 피 없는 두 개. 아, 이거밖에 안 돼? 한 7할 4푼 정도 쳐야지.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조정훈 선수 관련해서 재밌는 기록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조정훈 vs 류현진. 두 사람이 맞대결했을 때 누가 더 잘했을까? 기억나세요? 이야. 아니, 이거 아예 잘했는데? 통산 두 경기 맞대결에 조정훈 선수 8이닝 2실점, 류현진 선수가 5이닝 5실점돼요? 그리고 2008년 9월 16일에 조정훈 선수 7이닝 3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했는데 류현진 선수 4이닝 5실점. 와, 류현진 맞대결에서는 조정훈 선수가 다 이겼네요. 류현진 선수가 저희랑 할 때 좀 유난히 약했어요. 그래도 2이닝이 너가 훨씬 많네. 이때 7월 27일 경기는요, 저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류현진 선수한테 연타석 홈런으로 5타점 한 경기고. 와. 다 이대호 선수가 만든 거네. 그리고 9월 16일 날 이 경기도 중요했던 게 요 경기 승리로 롯데가 8년 만에 가을야구 확정됐답니다. 그때 팀 방망이를 믿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한한테는 유독 또 제가 올라갈 때마다 잘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류현진 이름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게임 가면 항상 저희가 선취점을 항상 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류현진 키우신 분 계시잖아. 저런 괴물 투수를 이기다니. 지금 당장 토론토 가자. 상대성이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메이저리그 투수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누가 잘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졌죠. 제가 졌을 거예요. 그때는 통산 두 번의 맞대결인데 조정훈 선수 5이닝 4실점 패, 김광현 선수로 9회까지도 던졌네. 무실점. 거기에 2010년 4월 24일. 와, 이때는 조정훈 선수 8이닝 2실점 완투패. 김광현 선수 9이닝 1실점 완투승. 이야. 와. 최고의 명승 보였다고 이날 경기가. 와. 하긴 두 선발 투수가 완투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저때 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한 날이에요. 왜? 공 한 개 때문에 저 게임이 저렇게 돼 가지고. 이때도 그럼 어깨 안 좋았겠네. 조금 안 좋았었죠. 2실점. 어? 재훈이 형님 홈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팔이었어. 아, 저기 팔이야. 진짜 스토리가 있어 이 게임. 아, 엄청 기대했겠다. 9회 초에 좀 쓸려는 거. 김광현은 저때도 9회까지 던지고 지금도 9회까지 던지고 반칙 아니에요 이거? 분노의 패대기. 분노의 패대기 사건까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저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지만 저 글로브 안 쪼았어야 되는데. 제가 던지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원볼 투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저렇게 승부해서 내안타 된 거에 대한 본인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1대0이었잖아요. 네. 투스트라이크에 저는 안 맞는다고 100% 확신했거든요. 제 스스로는. 자기가 글러브 주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모양 빠지게. 모양 빠지게. 제 스스로는 아 됐다 1점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세게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던지는 순간 빠졌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탁 맞았는데 이제 코스가 좋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내안타로 실점하면 진짜 아쉽겠다. 그때 저때가 저희 한창 SK한테 이기지도 못할 때. 저도 SK한테 되게 약하고 그런데 전날 따라 진짜 어떻게 박빙으로 갔는데 1점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근데 끝나고 들어갔는데 1점 내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거 안 줬으면 실투 안 했으면 동점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저게 딱 1점 나고 2대1로 지니까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 아니 반대로 아 타자들이 한 점만 더 내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런 생각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한 점을 준 거에 대한 너무 원망스럽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하긴 하지만 잘 안 해왔는데 이때까지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 차라리 저 앞에 던졌으면 나왔을 뻔했는데 그걸 어디라고 여기 던지는지 와, 막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패대기라도 됐으면 2&2 아니에요. 네.
마운드에서 웬만하면 그런 제스처를 안 하려고 웬만하면 웃으려고 하는 성향인데 와 저때는 마운드에 못 써 있겠더라고. 저 1점 주니까 2대0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죠 저때. 에이스의 마인드지. 하긴 에이스를 해본 적 있으셨으니까. 아닙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조정훈의 천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구는 김현수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타격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인데 유난히 제가 던지는 공을 안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상대성에 의해서 지고 가나 봐요. 아이씨 잡아야 되는데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게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맞고 아 모르겠다 던지니까 또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터진 거죠. 아니 근데 뭐 정근우 선수, 김현수 선수에 워낙 대단한 선수고 정근우 네. 선수는 뭐 레전드 40인에 뭐 얼마 전에 선정이 돼서 네. 시상까지 했잖아요. 네. 통산 기록이 3할 8푼 1리에 8피안타였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선수는 진짜 대박이에요. 5할 2푼 4할입니다. 거기에 피홈런 2개. 5할 2푼 4할이는 스토킹에서 나온 상대 천적 중에도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는? 게 맞죠. 네. 기억은 나요. 사직에서도 그냥 배스컨 라인업으로 이렇게 가서 맞은 적 있어요. 공 가다가 맞았어요. 진짜 아무튼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 작가님 진짜 아 이거는 제가 대신 서운한 게 얼마 전에 결혼하실 때 뭐 이렇게 잘 챙겨 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근데 심창위원도 만만치 않음 어떻게 된 건가요? 물음표 하시고 통산 정구른 산대 4할 8푼 통산 김현수 산대 3할 8푼 1리 이걸 굳이 왜 넣어놨어요? 아니 축의금 안 했어요? 아 이거밖에 안 돼? 한 7할 4푼 정도 쳐야지. 아이 잘했네. 나 잘했어. 아, 이 정도 만족한다고요? 아, 만족하지. 아, 훨씬 나으신데 7할 8푼 돼야지. 어, 하긴 4할이랑 3할 때니까 아유, 여기는 5할 때 있고 5할이면 조정훈 선수보다 훨씬 낫네요. 아, 훨씬 낫네. 네. 아, 훨씬 낫네. 진짜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어느 투수한테나 다 잘 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맞아. 아 근데 그래서... 제 볼에 삼진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삼진 먹었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제 공 다 쳤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삼진을 그렇게 많이 잡아냈었는데?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입니다. 조정훈에게 다승왕이다? 진짜 평생 가지고 갈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잊지 못할. 그 단독 다승왕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좀 있지 않으세요? 엄청난 분노로 쌓여있다. 그럼 평생 그것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은 10년째 분노로 쌓여있는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정훈에게 포크볼이래? 조정훈이란 이름 석자를 좀 알릴 수 있게 해줘. 포크볼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정훈 선수인데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군에서 그렇게 많이 뛴 기록은 아닌데 그래도 네. 포크볼 하면 조정훈 선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어쨌든 상징처럼 됐으니까. 네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조정훈에게 재활이란?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 예, 어느 누구나 부상은 오게 돼 있으니까 뭐 안 당하면 제일 좋지만 항상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언제 항상 준비를 안 다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7년의 재활이었는데 그래도 좀 담담하게 말씀하시네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 당시는 아무 생각 없었죠 진짜. 그냥 그만둬야 되나를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냥 수술하고 이제 딴 일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지나고 나니 뭐 또 지나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다 흘러가는 거고. 네. 다 자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봐가지고 재활하고 막 그래서 딴 팀 가서도 정훈이랑 같이 이제 연락도 하고 뭐 계속 이러고 지냈으니까. 전 지나고 나도 7년이면 사무쳐 있을 것 같은데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게 참 그 시간만큼은 힘들죠 진짜. 마지막 자. 하나 뭐. 용마고란 또 경남 최고 명문학원 아니에요? 용마고 정말 좋은 선수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좋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거쳐간 선수들이 정말 유명하고 정말 돈 많이 벌고 이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욕먹고 학생들한테 뭐 할 얘기 따로 마지막으로 뭐 누구 이름을 걸어내도 되고 옛날에 말 안 듣는 사람 얘기해도 그, 되고 그분 누구였죠? 말 안 듣는 명호 형. 명호 형 누구야? 말 좀 잘 들어라. 그것도 있었어요. 누가 제일 말 안 들어? 예? 맞아. 말 안 말 안 듣는 선수 이름 여기서 실명 얘기하세요. 네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준호야. 준호야, 희순아, 희은아, 제발 좀 맞춰 잘 듣자. 일로 와봐, 내가 준호. 그냥 서로 다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내가 너무 높은 것만 보고 있어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현실을 알고 내 노력을 정말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보고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내가 지나쳐야 갈 길이 있고 그 길을 가야만이 가까워지는 건데 눈만 가 있어, 머리만 가 있어, 몸은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 노력이 얼만큼 들어가야 내가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나. 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로에 들어가면 이제 시작인데 야 이제 프로 갔다 이제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톡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뭐라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그냥 마음껏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심창희 해설위원도 조정훈 선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작년 부산 가서 이제 만나고 그 이후로도 연락을 가끔씩 하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정훈이의 야구 인생, 재활 이야기, 힘들었던 거 다 여기서 얘기하면서 풀었던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야구 발전을 위해 또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토크의 킹 토킹 지금까지 조정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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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